가지고 쓰느라 손해를 막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이구, 나라에는 뭐 아주 보배입니다. 보배. 식비에 많이 쓰고 있고요. 식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TV 돈을 말하다 시즌 5 MC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1회서부터 쭉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와, 한 해 한 해 잘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반이나 왔네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때문에 저희가 또 힘을 나서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기다리실 주제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대 아기 엄마와 20대 대학생은 어떻게 다른 소비생활이 이루어질까? 입니다.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그러면 게스트분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조금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인사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개월 아기를 육아하면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는 워킹맘 김예은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이랑 기계공학 전공하고 있고 곧 취업 준비를 앞둔 20대 대학생 강민지라고 합니다. 우리 이 두 분을 합쳐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맞잖아요. 두 분이서 이 구독자분들하고 만나는 날이니까 이 토크에 임하는 각오? 오늘 자유부인인 만큼 열심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또래지는 하지만 조금 다른 입장에서 있어서 기대가 되고 조금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완전 하루 일과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좀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자고 일어나면은 우선 학교를 가고요. 학교에서 이제 공강 시간에 무조건 학교 근로를 해요. 저녁 시간 되면은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 활동을 하거나 시간이 남으면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 19개월짜리 알람 시계가 있어서 일단은 아기가 일어남과 동시에 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 이제 네. 아기 밥 차려주고 아기가 낮잠을 자면 네. 그때 조금 늦게 아점을 먹는 편이에요. 아빠 퇴근하면 같이 이제 마트 놓다 갔다 오고 네. 저녁을 먹고 아기 씻기고 이제 네. 또 네. 재우고 그렇게. 어떠세요? 그래도 행복하시죠? 그럼요. 네. 일과에 맞춰서 어떤 소비들을 갖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식비에 많이 쓰고 있고요. 식비.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 3만 원은 뚝딱 나가더라고요. 술도 한잔 하신다는 말이 매칭이 안 되는데? 소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오, 너무 반전이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근로 학생도 하고 있고 이제 20살 되면서 뭐 카페 아르바이트, 학원 아르바이트, 뭐 과외도 해봤고 20살 돼서 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소비할 부분들은 더 많아질 것 같고 어딘가에 소비가 집중이 되고 계실까요? 사람한테 필요한 그 의식주가 아기의 의식주에 맞춰서 그리고 아기 장난감도 왜 여자들 립스틱 색깔 다르듯이 아기들도 장난감이 같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계속 원하고 그걸 계속 지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지금 수영도 다니고 있고 필라테스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예 취미랑 운동 통장을 아예 따로 만들어놔서 거기다가 저금을 주기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계속 쓰고 있는 편입니다. 너무 야무신데요? 우와, 벌써부터 이렇게 지원제도 같은 것들 받으면 좋지 않아요? 혹시 뭐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취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증빙을 해주면은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22년, 23년 되면서 임신 출산 정책이 조금 더 바뀌어서 선만남 이용권이라고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주는 정부 지원금도 있고. 아, 그럼 이런 지원권이 있을 때 둘째를 바로 계획을 해보겠다. 네, 그럼요. 나라가 키워주겠다고 했으니 이제 열심히. 나라에는 뭐 아주 보배입니다. 보배. 과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내가 좀 노력하고 있다? 허벅지를 좀 꼬집으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계부를 엄청 꼼꼼하게 쓰는 편이에요. 네, 요즘은 어플로도 엄청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쓰면 바로 어플에 찍히게 되니까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 엄마잖아요. 가계부 쓰시죠? 몇 번 시도했다가 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매달 1일에만 장 보는 날. 그럼 한 달 동안 필요한 거를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다음에 1일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정말 필요한 건지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인터넷 장을 보려고. 과소비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럼 중요한 거는 재테크, 저축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잠깐. 아직은
하느라. 아이가 15살, 20살이 됐을 때 사실 그런 학업 목적으로 단기 저축보다는 좀 장기로 저축을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주택청약도 네. 그네. 우선은 예적금은 계속 들고 있고요. 휴학을 하고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가야겠다 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행도 못 하고 주식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금리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막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같은 또래인데 사실 좀 다른 인생, 생활을 살고 계시거든요. 아기 엄마잖아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또 길이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아기를 위해서 쓰고 가정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 여행 다닌다고 하신 것도 저도 진짜 20대 때 여행 많이 다녔었는데 그것도 공감되고 이렇게 야무지게 저축하고 했으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가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그러면 몇 살쯤 결혼을 예상하세요? 최대한 사실 늦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면 저의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위한 투자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됐을 때 뭔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은 일찍 하는 게 좋아요. 혹은 아니에요. 맞아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떠세요, 생각이? 아이가 주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낳는 거를 주변에 되게 많이 추천을 하고 엄마들은 내 옷보다 애기 옷 이쁘게 입히면은 뿌듯하고 이제 사진 계속 찍고 이제 신발? 네, 내 애기가 예쁜 신발 신으면 민지님 표정 아직 모르겠어 나중에 아직은 뭐 감이 좀 안 올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다정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랑 커리어 우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극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아기랑 떨어질 때가 제일 많이 힘들어요. 아이와 보내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아이랑 있을 때는 최대한 같이 놀아주려고 하고 저희 아기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졸려도 계속 책 읽어주고 이러면서 조금 아기와 관계를 하면서 조금 마음도 서로가 서로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친구 같은 마음에? 저도 약간 나중에 엄마가 되면은 이러한 엄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화이팅합니다. 현명하게 잘 살고 있어서 너무 대단하고 또 취업도 네. 또 잘 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오늘 콩냥콩냥 너무너무 예쁜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돈을 말하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시간 내주신 이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다음 편에 다시 만나요. 안녕.